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반 대구 MBC 아이언에 나가서 필성고 안녕 외치고 돌아온 1학년 홍보부스 부장을 맡고 있는 정규준입니다. 나눠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잃지 않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최근에 신세계 백화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백화점 여러 개가 있죠. 거기에 이제 2분의 한 걸로 미아를 찾는 방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미아들은 나를 잃은 거죠. 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말하는 나잃지 않기는 우리 내면의 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나 잃지 않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 어렵게 말해서 자아존중감, 흔히들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마음은요,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자존감이 낮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가 있고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그리고 친구가 그 친구에게 너무 좋아서 애정을 막 줍니다. 그래도 이 자존감이 낮은 이 친구는 애정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나랑 제일 친한 건 나고요. 나를 가장 오래 봐온 것도 나고 나를 가장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도 납니다. 그런데 그런 나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애정결핍증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 이렇게 자존감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자존감 하면 같이 떠오르는 말이 여기 보이는 자존심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접근을 해볼게요. 먼저 자존감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멋지지 않나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아니에요 멋있어요 라고 해주셔야죠. 그래야 진짜 멋있어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자존심의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네, 남에게서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글씨가 미리 커졌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각각의 키워드는 바로 저겁니다. 자존감에서는 자신이를 강조하고 싶고요, 자존심에서는 남에게서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단 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죠. 남이 뭐라든지 간에. 그에 반해서 자존심이 높다는 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숨긴다라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와닿게 바꿔볼까요? 자존감이 진실로 나 사랑하기에 표본이라면 자존심은 보여주기 위한 나 사랑하는 척의 표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래서 명언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존심에 관한 명언 중에 우리 청소년 필독서 중에 프랭클린 자서전 아시죠? 누가 썼죠? 프랭클린이 썼겠죠.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합니다. 자존심은 오전에는 풍요를, 오후에는 가난을, 밤에는 오명을 안긴다. 자, 서양에 프랭클린이 있다면 동양에는 정재준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오전에는 풍요를, 오후에는 행복을, 밤에는 만족을 안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MBC에서 한 거 중에 아이언 말고요, 우루팍도사 기억하세요? 네, 우루팍도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씨가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강수진 씨에게는 참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극복을 하고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기준이었다. 내 자신에게만 집중했고 내가 정한 어떤 수준에 오르는 것이 나한테 중요했다. 누구를 뛰어넘고 누구를 이기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라고 해요. 여러분은 강수진 씨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네. 네. 저는 당황스럽네요. 네, 저는 아니었고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순간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실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제일 절실하게 보여주는 순간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줄 때인데, 후자는 아직까지 없어요. 여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가 이 자존감이 낮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봐도 저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항상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저한테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소중하니 내가 봐도 모자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극도로 혐오하시는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집착은 제 인간관계,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역으로 끊어버리기도 했어요. 여튼 저는 중증 자존감 결핍 환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야, 중증 자존감 결핍 환자 주제에 우리 보고 자존감 가시라고 강연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왜요? 저도 저 데리고 살기가 참 힘들어서요. 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저는 완벽하게 이제 자존감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생겨서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올라왔습니다. 박수 좀 해줄래요? 네.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제 꿈은 EBS 국어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수업도 하고요. 그냥 강연 자리에도 서서 학생들의 어떤 희망이 되는 거 제가 바라는 제가 달려가고 있는 제 꿈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어떻게 건넬까 하는 고민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요, 시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급하죠? 시였습니다. 이 시는요, 제가 오래돼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시는 작가의 추상적인 정서와 가치관을 시 속에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 입장에서요, 저기 있는 작가의 정서와 가치관이 자신의 정서와 가치관과 비슷하다 혹은 똑같다 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우리는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독자 입장에서 시를 몇 편 보다가 이 공감이라는 경험을 한 시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문재 시인의 어떤 경우라는 시인데요, 제가 먼저 낭송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읽을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어떤 경우. 조명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짧은 시라서 금방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눠서 저랑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년이요. 맞아요. 우리는 아주 큰 세상 앞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끔은 티끌과도 같은 한없이 작은 존재는 아닐까 하는 고민과 회의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2년, 그런 여러분들도요,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겠죠. 우리 아까 세상은 아주 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세상 앞에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가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은 아주 커다란 세상인 거예요. 3년을 볼 텐데 3년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시를 전체적으로 조금 유기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1년에서 우리 1년 3회기 보시면 사람이라는 시어 보이시죠? 우리 아까 제가 시를 뭐라고 설명드렸죠? 시는 작가의 추상적인 정서와 가치관이 시 속의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시 속의 구체적인 대상에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정서와 가치관은 그리고 상징물을 떠올려야 해요. 추상화시켜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뭘까요? 네,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있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그대로 어디에 등장하느냐? 3년 2행 끝머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행 2연 볼게요. 2연 3행 초반에 세상이라는 시어 보이시죠? 그럼 이건 뭘 상징할까요? 네, 큰 존재예요.
이 세상이 그대로 3년 3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3연은요, 시상 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차치하고요. 결국 이 3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네, 이까지 봤다고 하죠? 제가 말로 할게요. 우리는 작으면서 큰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즉, 뭘 가지고 있어요? 변화무쌍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잠재력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다를 여기 적어놨었는데 사라지네요. 네, 근데 3년이 무슨 말일까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죠? 네, 저런 야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SMS. 어떤 상태죠? 무인도에 가신 아니에요. 만세를 하고 있고요. 초록색이고요. 그죠? 근데 제가 바란 답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저랑 함께 탐구를 해볼게요. 저게 저예요. 여러분은, 맞아요. 이렇게 한없이 큰 세상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향을 잃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선물, 누군가의 1등, 누군가의 가족, 사랑.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무엇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까 시제목이었죠? 어떤 경우?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중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중하다.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라는 이 시의 3년. 이제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건 알겠고 이제 다 알겠는데 좀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 라는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어쩌면 뜬구름 잡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다섯 가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드릴까요? 조금 역설적이긴 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 삶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점을 모두 메우고 싶은 거예요. 그 결점들이 남들에게 장점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장점을 가진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듭니다. 제가 다시 뭐라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소중합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게.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건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얼굴에서 턱이 조금 콤플렉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와있다는 게요. 근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좀 스트레스였는데 얼마 전에 마음을 고쳐보았습니다. 외모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가진 수많은 인격 중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부 말고 수많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잠재력을 가진 인격까지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외모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아름답고 멋있을 거예요. 세 번째, 단순히 존재하세요. 이거 계속 제가 이번 강연 내내 제가 드리고 하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존재만 해도 여러분들 뒤에서는 후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존재하는 연습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비판을 멈추고 칭찬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여러분은 하나씩 비판합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뭐가 조금이라도 잘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칭찬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저도 없고요. 네, 강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함께 여태까지 잘해왔다라고 자기한테 칭찬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시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남에 맞춰지는 거예요. 즉, 나는 남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소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이 맞다면 그런 확신이 드신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는 그런 강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빨리 떠오네. 감동이 없네요.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슬라이드가 나와버렸어요. 네. 저도 아직 저를 사랑하지 않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뭐가 좋더라 하는 얘기는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저를 사랑하지 않기에 여러분의 슬픔, 아픔에는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나 잃지 않고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시련들 잘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